아, 쎄다, 쎄. 쎄. 쎄긴 쎄. 쎄긴 쎄인데, 난 그래도 인정해. 이 사연, 그거. 내일 물어봤잖아, 나야만. 그러니까 물어봤잖아. 그리고 이 유통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라 못하지. 그리고 이 사장님도 너처럼 핸드폰 호구 당하지 않는 뭐 걔네들은 아까를 너무 많이 끊겼죠. 예술 세계들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 핸드폰이 달에 10만 원 이상. 핸드폰이 뭐라고 내가 이제 많아. 수급체 얘기하면 핸드폰이 매년 나와요. S10, S10. 매 시간마다 나와. 매 시간마다.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어. 기술이 다. 이거 화상으로 된 거 나왔을 걸? 이거 알죠? 화상으로 이렇게 뜨는 거, 영상통화, 그럼. 아빠랑 하는 거 이미 그 기술 나왔을 걸? 그리고 안경으로 본 거 있잖아, 구글 안경으로. 안경인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핸드폰 다 돼. 이게 그냥 이거 손으로 쓰고 하면 여기서 그건 나왔다며. 영상통화 다 돼. 근데 밖에 사람 몰라, 영상통화지. 렌즈로 안 보여, 밖에 사람. 자동이야 보니까 그냥 안경 쓰고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안경에 이어폰까지 달렸으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달렸으니까 통화하고 다 안경만 쓰고 있으면 돼. 그런 세계인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있을걸요? 그거를 이제 불법 촬영도 가능하지.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아니, 그거보다 대화를 다 제일 했던 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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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었던 건 뭐냐. 우선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니가 얘 그 데이터가 다 끌려 와이파이. 우리 다 끌려. 무조건. 와이파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 용을 맨날 내고 있었어. 강제로. 어. 그러니까 자기 쌀쌀 먹을 돈 없어도 요금은 내야 돼. 강제로. 이미 계약이 돼 있어. 몇년 동안. 그게 쌀 사먹을 돈이 없어. 나도 그랬어. 쌀 사먹을 돈은 없어. 밥. 쌀값이 없어. 밥. 돈 다 써갖고 먹고 빠르고. 쌀값이 없어. 어차피 통신비는 상납해야 돼. 통신비는 내야 돼요. 내야 돼. 밀려도 빠져. 이게 무슨 나라야. 밀려도 다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 거지 같은 나라지. 통신비가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묶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신비가 그 선택권이 없잖아. 이미 그 자유가 없잖아. 2년 동안은 내가 어느 통신사를 선택해야 하는 그게 없어. 그냥 그거 하나에 그냥 걸면은 호구야. 그거에 호구야. 내가 그래서 호구다 했잖아. 다 호구 다 저기다 했잖아. 그래서 니꺼 딱 보는 순간 절대로 내가 호구 당하지 않는 방법. 내가 핸드폰 샀잖아. 그렇게 사면 돼. 응. 핸드폰 단말기만 사면. 단말기만 사면은. 그 약효 없는 걸로. 싼 거. 싼 데이터가 있어. 계속 계속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한 달만 하고 끊어도 되고. 배터리 없어요? 근데 양이. 왜 없을까? 아. 그럼. 없어도 돼. 전화 올 때가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시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 근데? 여기 밧데리 나갈 때 크게 아무도 없어. 난 벗어나면 또 안전하고. 난 뭐, 그냥 일반적으로만 받으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시간대에 전화하겠어. 우리 엄마 아버지 이 시간대에 전화 안 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엄마 아버지가 이 시간대에 전화한 적 없어. 다 있다 여기 뭔지 알아? 몰라요. 아, 대용량이? 아, 대용량이지. 이거는 허니 줄까? 아, 있어요. 배터리 많이 있어. 그거 허니 그거 저거 아닌데? 배터리 아니지? 뭐예요?
스피커야? 블루투스. 아, 좋네. 좋네. 빠른. 이거, 이걸로 충분하네. 너 하는 거, USB. 내, 딱 한 번 썼어. 딱 진짜 한 번. 딱 갖고 왔고. 딱 한 번 썼어. 근데? 여기 예쁘다. 이쁘다고요? 충전 다 해놨어. 만땅. 만땅 충전 다 해놨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기본 있고 미디엄 어 이거 딱 해갖고 이거 딱 해갖고 문 좀 닫아요. 기다려봐. 너 켜봐 핸드폰. 아 그렇구나. 자 형이 보여줄게. 여기갖고 배터리 없어요? 꽂으면 돼. 꽂으면 나와요. 꽂으면 나오는데 이거 아닌데? 웃긴 아닌데? 잭이 없죠? 잭 있어? 야 형 다 있잖아.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어. 이거 들었어. 이거 했는데 들어가면 핸드폰에 들어가 될 것 같아? 핸드폰 불쑤스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얼마 틀려? 이거 이게 네. 이게 드럼이 안 밀잖아. 안 밀어. 들어가지 않아. 왜요? 숫자이니까 당연히 그 얘는 숫자가 아니? 그럼 얘 그거는 숫자가 아니야. 아 오피니 오피니야. 그래갖고 안 돼. 이 하나 딱 꺼내서 이거 항상 세 개를 기본적으로 줘. 내 사람이 이거 써보자고. 이거 아, 진짜 배부르다. 아까 고기를 너무 해서 튀김 있잖아 지금. 너무 부러워? 금방 돼? 그런 걸 믿는 건 아닌데. 너무 부러워. 어우, 좋은데. 너무 잘 먹다. 니꺼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네. 미안해. 아니, 괜찮아요. 딱 기분 좋게 지금 쳐주거든요. 딱. 아닌데. 이러다가 또 술 깼다가 또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계속 먹는 게 아니고 좀 얘기하다가 술 깨면 또 먹고 얘기하다가 술 깨면 또 먹고 깨끗이 그러고 그러고 술 6시까지 아 6시까지 그게 사람이 술을 좋아하고 잘 먹었으면 아 큰일 났다. 술을 거의 안 먹는 정도 이렇게 먹는 술 잘 먹는 사람 만나면 펀이는 집까지 이렇게 해도 내가 센 것만 해도 두 잔, 지금 요만 해도 세 잔, 세 잔째 먹는 거야. 맞잖아. 한 네 잔 정도? 응, 네 잔 먹는 거야. 형은 지금 몇 잔 먹었어? 소주 두 병도 먹지. 소주 세 병 먹자. 거의 세 병. 두 병 맥주까지 먹었어. 다 까고 왔잖아. 소주 세 병에 다 까고 왔잖아. 다 까고. 더 먹을 수 있어. 응. 더 다 까고 왔는데, 형 거 지금 넣어갖고, 응, 소주 네 병째 지금 까고 왔잖아. 건강에 이상이 없어? 형이야.
아니 아니. 걔는 수첩을 갖고 다녀야겠어. 이유는 없네. 어? 수첩하고 볼펜을 갖고 다녀야겠어. 왜? 따로 대화를 하려고? 이방용 대화를 됐어. 와, 배기 너무 배고파. 이거 주세요. 싸우고 가려고. 아니, 주세요. 여기 찍어 먹어요. 이거 안 먹으러. 어? 뭐야? 튀김은 튀김은 맛없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왜 이렇게 이뻐, 아나운서? 어? 아나운서 왜 이렇게 이뻐? 저기야. 저기 아나운서야. 뭐야? 와이프. 테레비. 테레비? 아니, 나 아나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테레비 아나운서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거. 왜 이렇게 이뻐? 뭐야? 누구야? 쟤 아나운서 아니야. 날씨 예보? 기상캐스터야. 아, 기상캐스터? 근데 왜 이렇게 이쁘지? 원래 기상캐스터 다 이뻐, 아나운서보다. 뭘 해주고 싶은 건데? 모델보다 더 이뻐. 아. 모델보다 더 이쁜 애들이 기상캐스터 애들이야. 너 아직 뉴스를 제대로 안 봤구나. 텔레비를 안 봐요. 텔레비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 텔레비가 없어. 뉴스에, 뉴스 하는 앵커보다, 앵커나 아니면 그 이런 아나운서보다 더 이쁜 애들이 기상캐스터. 훨씬 더. 나 그래서 뉴스를 안 봐. 기상캐스터. 그렇게 제일 좋지. 진짜, 솔직히. 어차피 날씨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날씨는 무조건 봐야 되니까. 네. 지상파 3사에, 지상파 3사. 제스티비시나 이쪽 날씨 안 애들은 겉도 보지도 않아. 케이블이 더 이쁘지? 아니, 케이블 더 안 이뻐. 안 이뻐? 이쁜 애도 있고. 하는데, 난 그래도 지상파 3사만 봐. 지상파 3사에, 메인. SBS, KBS, 그 다음 MC. 얘, 얘네들 뉴스 하는 애들만 집중적으로 봐. 존나 제일 이쁜. 몇 시에 하는 거야? 몇 시에 하는 거야? 9시? 아니, 6시부터 8시까지 하면 애가 있어. 아, KBS, KBS에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9시까지 하는 KBS 지상파 뉴스 하는 애가 있어. 그 캐스터가 있어. 강아랑이라고. 강아랑. 그 이름 적어라. 아랑이. 강아랑. 어, 아랑. 뭐. 제가 강아랑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쟤. 아니야. 나 안 보이는데. 강아랑이요? 강아랑. 강아랑. 쟤는 강아랑 아니야,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어. 지금 하는 애가 아니야. 강아랑이라고. 한번 봐. 6시부터 KBS? 9시까지 나오는 KBS 1TV. 6시부터 9시까지? 시간, 한 시간마다 하는 거야? 응, 한 시간 동안 계속 하는 비상 캐스터가 있어. 아니, 뉴스. 9시부터 네, 방송. 몇 시 하는 거지?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해. 그 시간 중간 한 번씩 중간중간 나오지. 아, 뉴스에 나온다. 뉴스 중간중간 나오지. 근데 9시까지 하는지. 한 번 네이버 하루에. 아,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뉴스에. 어, 중간중간 나오는 비상캐스터 중에. 강아랑. 어, 네 번 정도 나오지. KBS 일방송. 아, KBS 일방송. 엄청 좋아하게 된다, 너. 엄청. 그거 아마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왔을 거야. 아니, 엄청 많이 올라왔어. 엄청 많이 올라왔고. 걔 뉴스 다들 나와요. 어. 지금 바로 나와. 어. 5%.
배터리 충전 좀 시키자. 밖에 안 됐다. 야. 일단 이렇게 한 발인데 다리까지 하고 있어. 다리까지 하는 거. 튀김이 다리고, 이것도 머리. 이렇게 한 발이냐고. 다리까지. 아, 준 거야. 빨리, 너 옆에 문 다 준 거야. 아주 존나 맛있다. 잘 들어가. 거기 왜 물 안 왔어? 이거 싸갖고 와서 못 먹으면 싸달라고 그랬다. 아이, 써. 그럼 해줘. 됐고 와, 이거. 거기 숙소에는 맛이 없어. 이 맛이 안 될 것 같아. 거기 맞나? 아, 우리, 내 친구들은 뭐. 그것도 다 싸달라고 그랬어. 못 먹으면. 근데 예의 맞다, 예의. 예의? 네, 예의 맞다. 아~ 예의 맞다. 또 먹냐? 또 먹냐? 반말로 그래. 또 먹냐? 네, 그래. 야, 너, 야, 예의야, 예의야. 형들한테 반말 하지 마라, 제발. 너는 왜 형들한테 자꾸 반말을 하냐? 어? 오징어 튀김. 어? 형들이 이렇게 먹고 하고 너 이렇게 어 저거 하면은 얘 너 아 자 대접 안 할 것 같아 나중에 형이 회장 형이 어 저 저 뭐야 저 그 동생한테 어? 예의 좀 잘 봐줘서 같이 먹자 하고 딱 한 순간 넌 바로 그냥 대전이든 뭐든 내가 다 내려갖고 너 다 끌고 온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온다. 너 대전이라네. 계룡산 한번 가고 싶다. 계룡산 버스 타고 계룡산 입구까지 가야 되네. 그 나는 못 가. 내가 가지. 아, 높아요? 어, 아니, 높지 않아. 나는 올라갔는데 죽을 뻔 했지만, 똥 매라고 하고, 두어 번 높지만, 죽고 올라갔지만, 아, 그딴 건 필요 없고, 나는 올라갈 때 그딴 건 필요 없고, 아니, 그럼, 나는 지금도 좀 술 많이 먹잖아. 근데 아침에 지금 올라갈 준비를 해갖고 왔어. 죽지 않아. 근데, 이거 뭔지 아냐? 뭐야, 비계? 이거 나 이거 뭔지 궁금하다, 진짜. 이거 나 많이 봤거든. 깔파. 엉덩이 깔파. 아, 이게 맞는 깔파. 나는, 내가 많이 버렸거든. 내가 정리하면 쓰레기 같은 거 넣으면서 많이 버렸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 비계인 줄 알았어. 아, 깔판이구나. 괜히 버렸네? 괜히 버렸네? 비용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 갈래. 괜히 버렸네, 아. 요건 뭐냐면, 눈이 왔다고 해서, 여기 뭐냐면, 그쪽으로. 난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등산화도 필요 없어. 난 이번에 등산화도 안 갖고 왔잖아. 너는 비용 쪽으로 갖고 다녀야 되나? 지금 눈이 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젠이네? 그렇지. 제대로 보네. 아이나가 차는 거. 그렇지. 뭐에 쳐야 되는 아이젠. 아이젠 주제. 항상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미끄러 오면 큰일 나지. 그렇지. 그래갖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다치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말라고. 내가 항상 갖고 다니는 아이젠. 그냥 항상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 아이젠. 비쌀 것 같은데. 초토싸. 그리고 이 아이젠이 제 핫발이야. 사지 말아야 할 아이젠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딱 챙기는 게 중요한 거지. 없는 것보다 낫잖아.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라도 준비해.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스틱이 있어야 돼, 그거. 아, 지팡이도 있어야 돼. 지팡이 있어야 돼. 형이 여기에다가 지팡이 끌고 다니면 좀 쪽팔리거든. 지팡이가 근데 왜 있어? 없어. 그게 힘이 덜 들어? 지팡이가? 어, 그렇지. 아, 의지할 수 그러니까 이 양쪽 발에다가 의지할 거를 분산시키는 거라. 어, 그렇지. 양, 그 지팡이를 쓰면은 내 몸에다가 네 개의 몸에다 그러니까 양쪽 발, 아, 양쪽 허, 그러니까 허리하고 엉덩이 팔에다가 그 몸을 지탱을 해주니까 그 힘이 분산이 되거든. 근데 지팡이가 없으면은 힘이 전부 다 어디 가냐면은 이 다리에만 가거든. 등산이 이제 길이 기니까. 그치. 워낙 기니까. 이게 한 4시간, 5시간 타면은 니가 알다시피 그냥 걸어도 4시간 다시 걸어도 발바닥 펭귄 발바닥이랑 허리랑 올라가지. 무릎에 뼈로 무조건 평소에 해봤잖아. 근데 등산하면 연골 막 달아지고 그런 거 아니야? 많이 하네. 달아. 무조건 달아. 그럼 어떻게 안 좋은 거 있어? 그거를 보호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알고 해야지. 덜 처음에 등산은 내가 15kg를 뺐잖아. 그런 등산은 내가 해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돼. 무조건 몸에 무조건 마이너스야. 15kg를 만났어. 15kg를 감량을 했어. 아, 4월달부터 2018년 4월달부터 2019년 4월까지 했는데 하늘 할수록 이제 하다 보니까 가을쯤이나 겨울쯤 넘어가면 겨울 산행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니까 겨울 산행을 해보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섭게 시작하는 거야. 점점 겨울 산행을 할수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 움직이지 다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부터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몸이 그것이 썩 컨디션을 쫙 올려오는 상태가 아니었다. 갑자기 여름 이후에 그러니까 추워지는 타이밍에 급격히 그 컨디션이 쫙 떨어지는 그 타이밍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단체로 가면은 이제 단체로 맞추게 된다고. 아니, 그래, 같이 가면은. 몸 상태를 맞추게 된다고. 아니, 같이 가면은 그래도 컨디션을 맞춰줄 수가 있어. 그래도 계속 그 일정이 잡히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뭐가 잘못된지 자꾸 컨트롤 해주면서 저걸 하는데, 이건 덕구다이로 하니,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다니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겨울 산행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겨울 산이 맛이 좋은데. 아 근데 제일 좋은 게 산 냄새가 눈 냄새가 잘못한 것도 있어. 사람들은 겨울 산행이 존나 좋다고 얘기하는데 토끼도 막 뛴다. 산토끼 산토끼 구워 먹고 그런 얘기 있잖아. 산토끼 잡아먹고 족발하고 낭만. 여름에 산행이 여름에 35도 30도 올라가는 네. 제일 안 해봤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산도 엄청 좋아. 왜 그런지 알아? 지금 35도 아니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35도, 37도 올라가는 산은 올라간 사람이 채 10명도 안 돼. 채 10명도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 한번 딱 튀잖아? 내가 만약에 물이 존나 필요해. 물 존나 막혀. 물이 없어, 내가. 물이. 그래, 그렇게 상태야. 물 달라고 하잖아? 너 다도 준다, 그 사람이. 밥까지 준다. 밥도 준다, 밥. 점심밥, 저녁밥도 준다. 그리고 물 하나 다 준다. 그 정도로, 그분들은
산에 산행에 그 와서 근데 내가 그렇게 인정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나한테 물 달라고 하잖아. 아 나는 내려오면서 갈증이 타갖고 물이 없어갖고 뒤지는데 그 사람한테 물 한 병을 줬어. 그 정도로 그건 생명수야. 너 아니야? 산에서 물을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어. 있지.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하지. 근데 좀 고민되겠다. 내가 먹은 물인데. 그렇지. 내가 내려오면서 물 뭐 아, 생명수인데 생명수야. 생명수. 그거는 내려오면서 생명수야. 한 병을 주면 되지. 한 병을 다 줘야 돼. 한 병 한 병 해봐야 몇 리터냐? 500리터 제일 작은 거 팩트병 있지. 제일 작은 팩트병 이거 하나. 요만한 그 팩트병. 2차예요. 그래. 오징어에. 뚜찌띠가 하네. 뚜찌띠. 2차입니다. 형님하고 오징어에. 뭔데? 뚜찌띠하고 우리 뚜냥이. 아, 뚜냥이요? 나하고 맨날 저기 있던 저거? 아 착한여고 착한여고 인터크루 착한 사람 여자의 차비 여비 착한 사람들 여행을 따라 떠나는 비용 여비 맞아 맞아 착한 여비 아니, 나는 아, 진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그 산을 4개절 다 타봐야 될 것 같아 낮은 산이라도 일단 낮은 산을 4계절 기본적으로 수시로 가고 낮은 산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고 뭐부터 하냐 가도 되냐 그냥 중학교 때 광교산 한번 갔던 것 같아 되게 높았는데 중학교 때 디즈니인 줄 알았는데 낮은 산 최고 고도가 몇 미터인 줄 알아? 585미터 관악산 몇 미터네? 훨씬 높아 700구죠 관악산은 700구지고 광교산은 500구죠 근데 사람들이 광교산을 더 있잖아 더 올라가면 더 힘들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 길이 안 좋은 데라 광교산은 이래 난 안 가봤어 광교산 안 가봤어 근데 광교산 옛날에 가본 것 같아 갔던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 줄 아냐? 광교산 갔던 사람들은 다 이런 게 좀 올라가. 꿈돌이. 100m까지. 다시 어떻게 했나? 700, 590까지 다시 올라가. 다시 또 떨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래, 그렇게 해서 해야 만나는 산이 광교산 정상이야. 그러면은, 관악산을 어떻게 하냐. 딱 올라가자마자 700까지가 쭉 이렇게 하거든. 야, 너 알지? 근데 또 산 안 가봤냐? 아, 기억난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산은 맨날 쉬운 산이야. 이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 광교산 기억나는 게 존나 높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반복이야. 그거는. 그런 산들은 산이야. 그런 산은 뭐라고 하냐? 딸딸이산이야, 딸딸이산. 존나 괴롭히는 산이야. 존은 내가 제일 싫은 산은 그 산이야. 죽거든.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야, 다 내려왔구나 하는데 다시 올라가지? 존나 힘들어. 못 가. 힘이 올라가 쫙 빠졌다가 쭉 내려오면 막, 다 끝났구나 하는데 다시 올라가나 하면은. 네, 올라갔다가 반복하면은 산 맛도 안 나. 힘들어갖고. 내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 정신 없어. 힘들어. 그 다음부터 내가 뭐라고 그러냐? 너 그런 산이 한 산이 있어. 위에, 경기도에. 불암산이라고 입꼬정이 올라왔던가 입꼬정산 입꼬정봉이 있어 거기 올라가는 순간 너 어떻게 했나 쭉 올라가 저 다 형들하고 저 다 올라가고 이러면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냐 하다가 사진 한번 딱 찍은 순간 그 사진이 어디인지 몰라 어때? 사진 찍어 아무나 저도 모르니까 사진 찍고 또 올라가 정상 보고 또 와 이러면서 찍었지 쭉 내려가 내려가 어때
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제일 차 밑에까지 내려왔어.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다시 올라가야 돼. 그, 거기가 산 꼭대기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너 올라갈 수 있냐? 형이 따로 오라니까, 형들이 따로 오니까 올라가야 돼. 그러면 또 올라가. 또 존나게 존나게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그 산 꼭대기 몇 시간 걸려요 올라가는데? 아니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아침에 걸리기 졸려. 왜냐면 눈이 공기네. 한 8시쯤에 거기 가서 가서 잘해. 착한 여배우 가서 잘해요. 어? 착한 여배우 가서 잘해. 뭐라고? 착한 여배우 가서 잘해. 착한 여? 여비. 여행을 떠나는 비용 여비. 착한 여배우. 여비가 다시 잘하고? 선지가 안 보는데 손이 기분이 안 좋아. 휴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휴지가 안 되는 거야. 다 죽었어. 죽었어. 가서 잘해요. 술 먹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술 먹고 가서 잘해. 그럼 앞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어, 착한 여자가 아, 가서 잘해. 어머. 이야, 한숨 까워, 한숨 까워, 한숨 하는 거지? 원래 사람은 몰랐는데. 아니, 그건 일본이네. 가져가신 그건 일본이네. 나 어머니. 갑시다. 갑시다래. 야, 시끄러워. 낙한 여자가 갑시다. 뭘? 가서 자라, 갑시다. 뭘? 야. 착한 여비, 채팅 또 쳐봐. 지금부터 이 형이 보고 있어. 3분에, 야. 3분에 1단. 야, 3분에 1단 안 먹었어. 여기 눈꺼풀이 너무 떨리고. 겁이 없어,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제 안, 채팅 안 치는데. 채팅 한번 쳐봐. 잠깐만. 야, 채팅 겁먹었어. 안 치. 겁먹었어. 처음에는 반말로 자라. 한 살 동안 이렇게 내가 갑시다. 형이 보고 있으니까. 반대말 했다가. 계속 도둑을 왔다. 쳐라. 아니, 출입표 표시가 안 되는 거네. 출입표 표시가 안 되는 거네. 아니. 안 되게 입으라는 거야? 아니, 아니. 원래 안 돼, 안 되는데? 얘를. 예인이야? 어, 얼굴 나와요. 예인이야? 아. 예이야. 나 잠들었다. 네, 채팅창. 예의야. 예의야. 이 형이 예의 없어서 그러네. 형 예의야. 안주 더 시켜서 먹으래. 아, 배불러, 배불러 죽겠어. 거의 토할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숙취해서 토한 게 아니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어. 숯불갈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로.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숯불갈비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올 때부터 못 먹을 정도. 이 형님 그냥 술 한 잔 더 하려고 그러는데 이 형님은 술이 더 고프셔갖고 거기서도 술이 막 더 시키려고 했어요. 술이 3병인가 먹었어요. 3병, 4병 주가요. 컨테이너에서 조금 나 잘 먹는데 컨테이너에서 먹을 거 엄청 많아. 굶지 않아. 많이 먹어. 야. 예이야. 내가 굶는 거는 먹는 예이야. 먹는 거에서 네가 잘 먹는데 얘가 잘 먹는 게 있어. 컨테이너에서 먹는 그 음식보다 내가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부실했어. 아니 진짜. 아니 솔직히 딱딱하고. 아니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는 음식보다 착한 놈이 나온다. 곤욕이다. 갑시다. 자야지. 착한 놈이 나온다. 갑시다. 어. 착한 놈이면 갑시다. 제가 여자야. 남자야. 시끄러워. 나보다 어려워. 모르겠지. 됐어. 착한 놈이 내 동생이 나보고 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도 나보다 어리. 다 어리. 형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제이 그때 용띠 한 명.
말라 형님? 말라 형님. 말라 형님. 말라 형님. 말라 형님. 말라 형님도 이제 안 오잖아. 말라 형님 원래 원래 가끔씩 와요. 아니 말라 형님 원래 자주 안 와. 그래 말라 형님 이제 끝이야. 말라 형님. 회장이 내려가니까 원래 회장들이 그냥 내려가 버리면 포기하고 안 오더라고. 네. 회장일 때는 그래도 회장이니까 딱 오면은 이제 회장님 어떤 회장님 있잖아. 면이 있는데 내려가면 눈치 안 하거든. 아, 이제 회장도 물건하고 여기서 뭐 해봤자 회장 다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흐지부지 되는 거야. 원래는 투싼이가 원래 회장이라서 투싼이라고 29살. 근데 너랑 나랑 내가 회장 아니라도 내가 만약에 회장 회장 한 거 없어도 회장 한 거 없지. 근데 회장이라고 밖에서 더 물이 더 재밌으니까 더 많으니까 어차피 일주일에 일주일 뭐 한 달에 몇 번씩 만들잖아. 돈이 더 많아서 거의 쓰는 돈이 더 많아. 회장하고 사는 거 이미 너무 많아. 회장 정말 할 수 없어. 나도 아는 거야. 아, 형. 예희야. 넌 네 정체를 봤어. 혜영이. 왜 근처로 오면은. 형이 인정해줄게. 내가 회장이 인정해줄게. 영철로 인정하면은 할게. 만약에 안 오서 이렇게 계속 어그를 끌고. 우리 형이 근데 괴롭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다 쳐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 방이라서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한테나 뭐 이런 거는 못해. 내 자체가. 그리고 우리 형이가 엄청 착하지만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하고 예전에 만나서 합의를 봤어. 아 내가 얘기했어. 합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어. 네 방에 와도 내가 아무리 네한테 뭐라 하는 애들이 있어도 난 절대로 똑같아도 힘들어도 그 저기 막 천연 놈들 없다. 블랙 치킨 애들 없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 얘가 합의요 브로커야. 어? 얘가 합의요? 합의? 헌이랑 합의 있다고? 헌이랑 합의가 아니지. 내가 일방적인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얘기를 했지.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을 했지. 일방적인 원칙을 정했지. 원칙을 정했지.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지. 응.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지. 내가 나름대로 허니한테, 우리 허니한테 했지. 얘기를 했지. 원칙이 뭐냐면은 난 절대로 한테나 내가 매니저 달고 있지만 고정 매니저를 달고 있지만 내 절대로 걔네들한테 광태나 채팅창 올린 거나 그 다음에 저걸 늘 하지 않겠다. 선대체 손눈치 말지? 무슨 손? 무슨 손을 넘치는 게 달라고? 그냥 없어. 손, 나는 형, 허니한테 손 너무가 없어. 난 아닌데. 우리 허니 반이잖아. 여기는 우리 허니 반이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이걸 아까 전에 내 핸드폰 껴갖고 내가 하면 내 거지. 근데 여기는 허니 반인데 내가 허니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 여기가 허니가 주인공인데. 야, 이런 형이 어딨냐, 솔직히. 네, 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뒤에서 든든히 지원만 해주시면 이렇게 쏙 빠져갖고 말이야. 아, 동생 그냥 알아서 마음껏 배고 오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맞잖아.
원래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와서 다 이제 자기가 또 한번 해보고 난리 잘못하고 또 와이프해달라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부계쪽도 바뀌고 뭐 이제 내 방 들어와서 괜히 완장지라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숙취해갖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솔직히 더 많지. 왜냐면 자기가 이제 또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비해한테 이제 무리하게 이제 또 너무 많은 걸 또 숙취했을 때 그게 그거잖아. 얘잖아.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나 이걸로 하면 잘 모르겠다. 아, 몰라? 아, 씨. 예, 다시 한 번. 여기 있는데. 야, 그, 그거, 다 나왔어,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 저, 볼펜 혹시 있어요? 네, 볼펜이요? 어. 많이 우리는 대거 다녀야겠어요. 이게요? 그래. 이 사람이 뭐였는데? 이 사람 회장? 어, 아니. 몰라? 예? 아니,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알잖아. 비질이야. 어. 근데 이 사람이 완전기였어? 그, 아니. 원장질 하는 뿐 아니라, 아니, 원장질 뿐 아니라, 이렇게. 시민한테? 그렇지, 그냥, 어, 근데 난 회장은 아니지만, 얘네들 회장은 거의 뭐, 한, 이 정도잖아, 회장, 회장도 아니네. 내가 한 회장은 아니네,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저 기존 회장이. 방송 오래 했잖아. 그렇지. 얘 해봐야 요 정도야. 이 사람이 완전지로 누구한테 있어? 시청자한테? 그렇지. 있었어. 어떻게 망태하고 막 이렇게 그렇지. 깽판치고 손목 수지하고 다 나가라고. 아니지. 그렇게 안 주면 시청자가 이제 수지하고 들어가고 하면 그 열도 그냥 가차없이 그 밑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다 쳐내고 아 열흘도 같이 오고 블랙홀에 오고 다 쳐버려 원래 그렇게 근데 아니 근데 걔네들 오프라인도 봤던 애들이야 아 전부다. 봤는데도? 어 그래도 수사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어 가차 없어 그냥 이제는 가차 없어 얘들은 기업이야 기업 그냥 기업 진짜 기업이야 솔직히 말하면 너 그러지만 얘네들은 그냥 기업이야 그래서 내가 얘 거 딱 보고 나서 딱 세 달 만에 저거 뭐지? 아 취재해버렸어? 어. 했다가 바로 나가졌다. 얘 지금 몇 살이냐면 어리지 나이. 예? 어. 얘가 팔. 그리고 내 아프리카 그. 근데 형한테 그러지. 아프리카 형 그러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내 형들 있잖아. 내 아는 형들. 내 아는 형들하고, 내우르가 아프리카 아는 형들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형들하고, 술을 먹었어, 저번에. 저 아는 형들하고. 그 얘기가 나왔어. 얘가 나왔고, 전부 다 얘 까는 얘기들을 해. 난 얘기한 적 없어.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알지? 관계자든 뭐든 전부 다 까고 있어. 근데 무조건 하는 얘기 뭔지 알아? 시청 속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야. 보지 마. 인성 좋은 놈 새끼야 이렇게. 이렇게가 인성이 좋은 놈이 아니야 그다지. 근데 처음에는 이거 방송을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좋다 좋은데.
아까 무슨 가식이다. 응. 진짜 진짜 얍삽한 쓰레기 같은 그런 게 있다. 아, 그게 지금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지 전부 다. 맞아. 그래서 형들 위해 형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얘 이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냥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야. 대체 도와주려 하는 애들 입장에서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얘한테 뽑아온 돈이 연봉이죠. 연봉 같이 1,000만 원, 5,000만 원 뽑아온 형들이 하는 애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그랬어. 이제는 끝내자. 예, 거야 끝내자. 잘 됐네. 저한테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 우리 허니. 우리 허니 이제 움직이게 된다. 우리 허니 아무것도 없다. 골반이 갇혀있다. 저 새끼를 끌어내야 된다. 무조건. 나는 그냥 그 얘기 한번 했어. 그만뒀어. 그냥 떠나야 될 것 같아. 여행을. 정계. 그냥 밥 먹고 또 돈을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면 내가 이제 가진 돈을 투자하면서. 안 떠나니까. 바꿔도 가요. 그거 누워. 그냥 니 하는 대로 해. 왜 아픈 거야? 아, 1년만 여행 다니고 싶다. 전국 여행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송 키고. 그래도 뭐 하지. 방송 키고. 방송만 하는 거지. 다른 일 하냐. 유튜브도 하고. 도와주는 거 소프트 없이 그냥 내 돈으로 자체로. 얘가 탈퇴하지. 나 여기 떠나는 거야. 얘가? 얘가. 탈퇴했다고? 아예 탈퇴? 아니. 또 나 협박한다. 뭐. 그럼 나 탈퇴할래. 나도.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여행 떠나면 탈퇴할게. 야, 얘는. 억울할 거니? 야, 억울해. 야, 이게 야. 진상? 형이랑, 야, 형이랑 나랑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를. 너는 왜, 탈퇴냐? 야, 너 나. 너, 야, 너 당장 옥상으로 올라와. 이 새끼 옥상이. 옥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구나. 근데 이게 참 방송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방송을 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순수하게 방송을 했어요. 왜냐면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키보드 워리어고 뭐 되게 드리퍼버리였고 장난도 잘 치는데 막상 방송을 하니까 억울해도 못 끌겠더라고. 내 방송을 내가 시청하니까 그냥 진지하게 하게 돼. 나도 모르게. 원래 진지하게 하면 참 재미없는데 진지하고 순진하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인기가 없고 관심 방송을 이슈를 못 보잖아. 근데 억울을 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울도 못 볼 정도로 되게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 걸 하니까 얘기한 대로 밀리고 어떤 사람은 막 끌고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은 막 밀리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늘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냥 얘한테 더 밀리고 있으면은 너는 아 아니야 걱정 아니야. 제가 밀리는 게 아니고 얘는 착한 사람이고 얘는 착해요. 맞지? 얘 착하지? 얘는 착해? 네. 얘가 전자전 싸줄 거야. 하나. 봐봐, 싸봐. 하나만 싸봐. 착할 거야. 인정? 착한 말 하나 싸. 하나 딱 싸봐. 그럼 착한 거 돼, 이제. 얘 착해.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아기가 있어서 나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냥. 잠깐만, 점심은 미국 출장이야? 네. 점심은 아니, 내일 점심 못 먹으려고. 내일 점심이야? 아, 내일 아침부터 일단 고민하는데. 아니, 이 사람 내일 뭐 먹을 거야. 아. 형님 먹을 게 아니고. 아, 내 먹을 게 아니고. 배추님. 배추님 점심이야? 일단. 먹었으면 좋겠다. 먹지 마. 먹지 마! 일단, 아무것도 먹지 마. 점심은. 저거 먹어. 항상 좀 많이 들어있는, 배추, 그 다음에,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양배추, 그 다음에,
샐러드 먹으라고. 치즈볼이 샐러드 하는 그리고 소스 넣고 그 내가 저번에 너한테 카톡 보여줬던 그거 있지? 뭐예요 그게? 어. 식당이에요? 어, 아시는데? 어. 뷔페가 아니고? 뷔페야! 어, 그래, 어. 어, 뷔페야 이거. 어, 야. 배고프대, 배고프대. 배추 그렇게 먹으면 돼. 배추님이 존나 배불러. 걱정하지 마. 그렇게 먹어도 나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고기 어려워 아니야? 네? 고기 다 먹지 아니야? 그렇게 해도 가도 그 채소만 먹어도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 거기 뭐 이름 뭔데요? 영등포에 있는 거야? 어. 한번 가려고. 언니랑. 좋아요. 우리 언니랑. 같이 가려고. 뷔페 다 좋아요. 여러 가지 먹는 거. 세븐 필러 핑거스인가? 세븐 필러 핑거스. 나는 형님하고 여기. 저기 뭐 저기 저기 있어. 그 어디냐면. 아니 쿠쿠 가고 싶어. 쿠쿠? 해물 좋아하잖아. 필러 먹고. 근데 난 쿠쿠를 가고. 쿠쿠라고 있어? 예 여기 있어요. 아 그래? 여기 아 여기 동네 있어요. 이 동네? 하고 있는데 왜 형은 안 데리고 왔냐? 아니 멀어요 좀. 좀 아니, 멀어. 아니 가고 싶다고 나중에. 시끄러. 오늘 또 택시 타고 가서 가자고 했어. 바로 갔을 거 아니야? 아니 거기 중소야 돼. 그 정도. 이해하면 됐잖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형이 그 뭐 초밥 좋아하고 그런다 그래서 호구 한번 가고 싶다. 왜냐면 내가 가고 싶었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초밥을 별로 안 좋아해. 안 간다고 그래서 거기 못 갔고 한 번은 또 가기로 했는데 사람이 기다리니까 또 안 간다. 너 아직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예약 지금 예약을 해놓고 내일 점심에는 가자. 그럼 되지. 내처럼 맞잖아. 맞아 아니야. 아니 가지 않아. 똑바로 내일 얘기, 내일 오픈을 하냐. 예약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해보고, 그냥 일찍 11시부터 출발하면 돼.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 하죠. 오픈하지. 그럼 넌 나한테 얘기 잘못한 거야.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중에. 나중에 싫어. 난 내일 딱 갔다가 그냥 가면 돼. 거기 말고 이제 여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됐어. 여기 말고 뒤에. 아니, 됐어. 시푸드. 아니, 됐어. 뷔페가 또 생겨요. 거기는 나중에 생기는 거고, 거기는 생기는 거고, 여기 지금 있잖아. 뭐 어떤 업체야? 쿠쿠라고 있어. 그러니까 쿠쿠. 거기. 근데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아. 택시 타고 가면 얼마큼 걸려? 버스 타도 돼요. 버스 타면은 버스가 있어. 버스 타면 돼요. 버스는 갈래? 형하고 갈래? 안 갈래? 내일. 근데 내가 몇 시에 일 끝났던 건데 사장이 분명히 11시 오지. 차라리 아침에 일찍 오면 좋은데. 11시 넘으면 밥 먹는다고 하면 되니까. 10시 반까지 기다려보고, 형이 숙소로 갈게요. 11시까지. 가면서 전화하면은 밥 먹으러 제가 나갔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아침에도 온 것 같은데, 그냥 갔어. 내가 간 거야.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비정상이야. 내 형은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산에 갔다 와도 돼. 산에 갔다 와서 근데 거기가 좀 굽고 있는 데가 거기나 입구 들어가면서 얘기 들어와. 언니야 내가 네 시간대에 맞춰서 내려왔더니 산에 갔다가 내려왔더니 넌 네 볼일 다 보고 밥 먹을 때 형 한 시간 후에는 나도 나올 수 있어요 하고서 카톡만 줘. 그러면 형이 산에 가다가 중간에 올라갔다가 정상까지 안 가고 네 카톡을 딱 보는 순간 바로 내려올 테니 어디서 말해도 되지 어디서 말해 아니 말하면 안 되지 여기서 어디서 말해 이렇게 되는데? 아니지. 나 찾아보니까 여기
요렇게만 갔다 요렇게 내려오는 데가 있대. 아, 이 그림까지 다 나오구나. 어, 요, 요, 진짜. 그리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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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에, 요 앞에, 너네, 나 내렸던 지하철 그 반대편에서 버스도 있어. 뭐, 그 바로 세종공장에서 아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같이 살을 가고 갔다 가고 왜냐면 살을 가야지 밥은 뭐 밥은 살을 가야지 밥이 와야지. 야 거기 갔다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린 줄 알아?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했는데 못생긴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 글씨가 왜 이래? 왜 이래? 막 부까지 있었어. 이렇게 하거든요. 한시미가 뭐야? 말은 이거 말해주잖아요. 시간도 말하면 안 돼? 딱 이렇게 하거든요. 왕복! 왕복 이렇게 안 돼요. 되게 조금 걸리네. 그러니까 딱 몇 시 맞힌데? 어? 8시? 아니지 10시? 아, 10시, 10시. 10시에 너 안 하는데, 너 안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 그거 하는데, 숙소에서 나오는. 회장이 분명히 일요일 날 아예 안 오거나, 분명 11시쯤에 올 것 같은데, 11시 일찍은 안 오고 있어. 그럼 8시 갔다가. 9시, 10시. 네, 내려오는 거지. 9시, 10시에 내려왔어. 어? 9시.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잘 먹는 거야. 그러면 12시 이상 이후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와서 갔다 와야 되는 거죠. 나 이제 11시 반에 나오고. 11시 반에 나오고. 아니, 11시까지 없으면 그냥 바로. 어, 나 그러면 11시 반에 나오고. 11시 반에. 11시 선수 가도 되잖아. 어, 11시 반에. 네. 후쿠는 저녁에 나와. 어? 점심 안 먹었네. 저녁에도 있어. 그러니까, 아. 오후 5시부터 또 있어. 지금 점심에 맞춰서 먹고. 산 갔다가, 내일은 그 점심으로 천천히 이제 푹 쉬고, 점심으로 산에 갔다가. 11시 반 이후에 만나서, 나도 11시쯤에 나와가지고서 밥 먹고 있을 테니까, 너 이제 사장님 그 일 보고, 끝나서 나오 일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드릴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 안 오는 거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니 11시가 다 됐는데 안 오면 그냥 밥 먹고 간다고 가면 되니까 나갈 거고. 간다고 그러면 나는 이미 8시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최대한 저한테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편하게 있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긴 게 이번에 그 메일 오빠 들어왔잖아요. 그 오빠가 아, 아까 너무 고민 많이 먹었고. 근데 나도 나중에 얘기했던 거랑 그 이시대 이시나는 물도 있어요? 물이야? 물을 알던데. 오징어 다른 게 있어. 배불러서 내가 오징어 한 번씩 한 번. 청국장 너무 배불러. 이 오징어 정말 비싼 오징어. 이게 단백질 고단백이라 타우린도 많고 해서 피부에도 좋고. 너무 이상한 거야. 오징어는 어디에요? 정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많이 먹네. 어우 배불러. 너무 배불러 진짜. 어, 배꼽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 느낌 뭔지 알아요? 배가 너무 불러. 배꼽 찢어질 것 같아. 아. 고기 별로 안 먹었는데 많이 먹었나? 착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뭐냐 이게. 이 예인은 아, 이 새끼야. 뭐 하는 사람이니까 하수인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돌아가려고 집에 있나 봐. 왜 이러면 너무 멀쩡해. 너를 분명히 좋아하는 놈이긴 해. 내가 안 돼. 좋아하죠. 친해졌어. 왜냐면 좋아하는 내 방송 자주 왔었거든. 얘기도 많이 했어. 초창기 겉방울 많이 건방으로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없다 보니까 딱 한 명이 예의가 건방으로 와 있는 거야. 자기 일하고 있다. 그럼 걔랑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친해지지 못해.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제 새벽에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 걔만 혼자 있어도 그 시간에 내가 봐서 볼 때는 걔랑만 맨날 얘기하는 거야. 딴 데만. 그렇지. 그렇지. 내가